와, 거북이 이렇게 많이 들어, 한 어항에 많이 들어있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 어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애기들? 이거, 해수어 아니죠, 이거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네. 해수어죠, 해수어. 니모. 대박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해수 공간에서 있다가 애들이 이제 좀 담수로 넘어가겠다면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알아서 이제 좀 폈다가 이제 담수도 좀 먹고 쫘아 이렇게 와. 다 먹어요 얘들. 아 진짜요? 근데 사장님 얘 이게 아픈 것 같은데요? 얘는 아까 많이 먹고 자는 거예요. 아, 이게 자는 거예요? 이게 자는 거예요. 이 아이 입양하시면 네 치료드려요. 아, 아 예. 네, 사장님께서 지금 뭐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서 요거 기증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왔냐면요, 바로 테라핀 갤러리에 왔습니다. 테라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바로 이런 거북이들이거든요. 우리 또 부천에 있는 테라핀 갤러리에서 또 국내에 테라핀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씩 보면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아주 귀여운 거북이들 그리고 또 고가라고 하니까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 건데요, 이쪽부터 보면 지금 이게 지금 테라핀이에요 얘네들이. 예, 테라핀 캐롤입니다 얘네들은. 캐롤? 네. 어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예, 여기 아종이 쌓여있는데 예. 여기 노던, 캐롤, 퍼시언 오니트, 그리고 그 외에 텍사스도 있고 맹그로브도 있고 그런 아종들 중에 예. 보통 입문하실 때 가장 예. 좋은 예. 캐롤이에요. 얘가 콘센트릭이요? 예, 요런 애들이 콘센트릭. 아 안에도 많이 보이시죠? 등이 유독 노랗고 네. 아니면 선이 더 굵고 진할수록 인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합사가 네. 가능하고 합사가 아~ 가능해서 바글바글한 모드를 네. 모드로 이제 키울 수 있고 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부피를 키워도 바글바글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다 어항이 지금 보면 여러 개인데 다 지금 거북이들이 다 들어있네요. 예, 다 위아래로 네. 가득 차 있고요. 와, 거북이 이렇게 많이 들어 한 어항에 많이 들어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얘는 또 콘센트라고 써있네 이렇게. 예, 얘는 콘센트릭.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콘센트릭이에요. 얘네들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요런 친구들 콘센트 예. 저희가 분양할 때는 1세대 그냥 기본 콘센트로 네.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80에서 100만 원? 예. 아. 그러면 지금 이 어항만 해도 지금 거의 뭐 한 800만 원 가까이 들어있는 거네요. 이 어항만 해도 예. 네, 1000만 원 넘죠. 1000만 원 넘게. 예, 1000만 원 넘게. 이거 해수어 아니죠? 이거 지금. 요거 맛있다 보시다시피 예. 해수어죠 해수어. 니모. 니모하고 어? 우리 담셀이잖아요 블루 담셀. 어, 근데 거북이가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테라핀은 네. 미국 동부 네. 해안가에서 네. 서식하는 거북이기 때문에 네. 해안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네. 기수 거북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바다에서도 섭식을 잘 하고 바다에서도 네. 잘 살아요. 아 진짜요? 예, 담수를 왔다 갔다 하고 네. 아까 제가 바다 거북이라고 했잖아요. 예. 바다 거북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민물 좀 먹어줘야 돼요. 예. 삶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다에서 예. 놀다가 힘들 때 예. 이게 올 브릿지 타고 올라와서 예. 유광을 또 하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요거는 아시죠? 바보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예. 예. 민물 예. 담수.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 얘네들 자연 서식지하고 거의 뭐 100%다. 와. 100% 일치한다. 친자연적인 대박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해수 공간에서 있다가 애들이 이제 좀 담수로 넘어가겠다면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알아서 이제 좀 쉬었다가 여기서 이제 담수도 좀 먹고 아니면 놀다가 여기서 또 짠맛이 그리워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면 다시 그러면 이렇게 가서 네. 여기서 또 짠맛 좀 보고 네 바다 친구들도 보고 싶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다 거북이는 네.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런 로망이 누구나 있잖아요. 바다 거북이 키우고 싶은 로망. 그렇죠. 그 로망을 테라핀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 어, 이거 뭐야? 이것도 예, 불가사리. 살아 있는 거예요? 예, 바다를 상징하는 불가사리입니다. 아, 진짜 해수어항이네. 저는 여기서 이 어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애기들? 이게? 이거 지금 이게 직접 그 뭐야? 번식하신 건 아니죠, 이거를? 필가사 번식했죠. 아, 번식하신 예, 거예요, 직접? 예, 예, 예. 아, 너무 이쁘다. 얘네는 어느 정도 됐어요, 나이가? 얘네들은 태어나서 한 4개월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4개월 만에 이렇게, 오, 너무 이쁘다. 딱 이쁠 때다, 진짜. 여기 뒤에 보시면 더 조그만 아이들도 있어요. 어? 와, 너무 이쁘다. 와, 혹시 얘네들
먹이 먹는 거 한번 볼 수 있어요? 먹이가 또 얘네들 생명이죠. 얘네들 매력의 1등 아닐까 싶어요. 아, 먹이 먹는 모습, 주인을 알아보는 모습, 거의 반려, 전 반려묘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반려거북 시대예요. 진짜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 아까 밥을 줘서 조금 배불러서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주면은 보세요. 이제 이렇게 밥을 줬다. 줬다. 네. 안 먹는데요? 아버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밥 엄청 주고 환수를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또 주니까 애들이 그러네. 안타깝게도 사장님께서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귀엽고 먹이 먹는 걸 보여주신다고. 예, 포기하지 않는 남자. 갑니다. 자, 어디가 좋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뿌렸습니다. 오, 맵네요. 이렇게 큰 알을 한 번에 삼키는데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쪼아! 이렇게 막. 다 먹어요, 얘들. 아, 진짜요? 지치고 외로운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주고, 먹이 주고, 육아를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또 강아지와 다르게 털 날리는 것도 없지. 소리도 안 나지. 냄새도 안 나지. 또 이 공간에서만 살지. 이제는 반려 거북이 시대예요. 거의 지금 야장생활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근데 여기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은 게 약간 풀 이런 느낌, 힐링 느낌? 심지어 바닥까지 이렇게 인조잔디로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모든 왕에 이렇게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신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까지 해서? 예, 사운드까지 완벽하게 자연의 힐링 공간처럼. 네. 이게 갤러리잖아요, 우리가 테라피 갤러리. 네. 천천히 자연에 오신 기분으로 천천히 구경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사장님 얘 아픈 것 같은데요? 얘는 아까 많이 먹고 자는 거예요. 아, 이게 자는 거예요? 이게 자는 거예요. 얘네들은 물고기는 잘 때 눈 감고 자, 아니 눈 뜨고 자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눈 감고 자는 거예요. 아, 거북이가 이러고 눈 감고 자. 와, 거북이 자는 거 태어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자다가 괜히 누워서 자기도 해요. 아, 진짜로요? 너무 피곤할 때. 눈 떴다. 너무 저 떨어가지고 미안해. 눈 떴는데. 미안합니다. 너무 피곤한 날에는 누워서 자요. 친구가 제일 비싼 친구예요? 네. 왜요? 친구는 여기 저희가 이제 투명하게 가격을 다 써놓고 분양을 하는데 얘 희소한 목표와 섞은 애들이에요. 아, 얘가요? 네. 콘센트릭 중에서 좀 희소한 목표와 섞었다? 네. 어느 정도예요? 얘네들은 지금 많이 저렴해져서 600만 원입니다. 얘 하나가요? 네, 600만 원. 이 어항 전체가 600만 원이 아니에요? 이 아이 입양하시면 수조 드려요. 얘 사면 수조가 서비스로 오는. 네. 근데 여기 이거 여기 왜 다 카메라가 있어요? 아, 히스토리는 이게 뭐 따로 뭔가 그런 걸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구한 개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브리더 분들의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여기 보내놓고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은데. 아, 그러면 이게 브리더 분들 볼 수 있게? 따로따로 보실 수 있게,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아, 저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촬영 왔어요. 저 근데 여기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든 생각이, 야, 이거, 이 안에, 이거 지금 도둑 들면 어떡할까? 이 안에 도대체 얼마치가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지금 샵 안에, 한 몇천만 원씩 들어있을까요? 한 억은 있지 않을까요? 하긴 가격대가 100단위 넘어간 애들도 있으니까. 네, 한참 많을 때 여름에는 여름으로 치면은 뭐 몇 억 있죠. 사장님 여기 개구리도 있어요. 개구리도 있네요. 가짠가? 개구리가 살아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이 말밖에 할 수가. 아,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아, 그럼 이 코끼리도 혹시 살아있는 건가요? 아, 코끼리는 좀 곁고. 코끼리는 그냥 모형이에요. 여기는 뭐 호랑이도 있고 많이 키우시네요, 보니까. 바이퍼 개코라고 초소형 개코를 제가 더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볼 수는 없는. 얘는 야행성이어가지고요. 불편했더니 다 들어갔어요. 얘들은 바이퍼 아파트입니다. 이쯤 되면 개코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알이요? 알도 있어요. 알도 모형 아니에요, 혹시? 알은? 네. 알은 진짜인데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보이세요? 알이다.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알. 여기 몇 알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부화해요, 그 부화해서. 여기 보시면은. 우와. 지금 테라핀 갤러리 오셔가지고 바이퍼 개코를 보고 계십니다. 우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둥지처럼 애들이 나요. 여기 사장님께서 지금 뭐 선물을 좀 준비해주셨다고 하셔서 요거를 기증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슬기로운 예. 물생활 TV님께서 예. 좋은 데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아... 오신 김에 네. 안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테라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뭐 관심이 없었던 네. 분들에게도 가서 네. 사랑받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어려우신 분들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제가 이거는 네. 기쁜 마음으로 아... 기증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또 이번에 400만원을 또 소아암센터에 기부를 했거든요. 요거 다음 기부 때 또 포함시켜가지고 요거는 저희 경매 때 그럼 올려서 우리 테라핀 갤러리 이름으로 해서 기증하는 걸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거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아 감사합니다.